어디서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줄지는 참 모르겠어. 시작과 끝이 같을 것 같은 점사. 예를 들면 본인 같은 사주는 내가 그냥 말 라운드를 아마 하면 아니 아니라고 해라요. 네. 괜찮으니까. 일단 지금 아픈데 없어요? 호흡기 쪽으로. 예, 숨이 계속 차. 예, 그죠? 물 먹고 싶으면 그냥 드세요. 얘기할 때. 삶을 참 그냥 할아버지가 그래요. 불쌍하다 그런다. 응? 그냥 불쌍하다 소리 세 글자가 다다 삶이. 내가 태어나서다. 응? 뭐 이렇게 해본 것도 없고 부모 덕도 없고 팔자에 낳지 말아야 될 자식도 있고 하지만 다 떨어졌죠. 예. 맞죠? 예? 다 떨어져 있어요. 지금 본인 같은 사주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그래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아 말이 너무 어렵다. 아 그냥 중보다 못한 사주야. 응? 차라리 중이 되면 좋은데 중도 될수 없고 응? 차라리 그래 우리 같이 방을 흔드는 사람이라도 된다면 방이라도 흔들면서 먹고 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숨만 나네요. 지금 막 숨이 칵칵 막혀요. 솔직히, 숨이. 자식은 떨어졌죠, 지금 다. 네, 떨어져 본인 못 키우지. 어떻게 키워? 애들 아빠는 알아? 있어요. 애들 아빠요? 예. 네. 큰애 아빠는 모르겠고요. 큰애 아빠가 모르는 이유를 내가 하나 얘기할게. 내가 얘기해도 알겠다. 나 그냥 말해요. 네, 알겠어요. 본인도 남자하고 잠자리는 좋아해. 다 떠나서.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죠. 내가 보면 수급 받을 것 같고. 그런데 지나간 남자가 그냥 따라 들어오면 응? 그냥 잠자리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애기가 생겼지. 네. 그러니까 누구인지 모르는 거야 본인이. 그 애가 지금 몇 살인데? 그거 이제 23살, 4살 먹었을 23살, 4살? 거예요. 네. 걔는 그러니까 어딨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저기 전라도에서 떨어져 갖고. 네? 전라도 저기 제주도 고아원에 있다가 전라도로 보내줘갖고 전라도로 보내줘갖고 거기서부터 이제 헤어졌는데 거기서부터 헤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그 고아원에서 막 애들 때리고 막 그런다고 해갖고 어떻게 아니, 전라도에서 애를 낳았어? 아니, 전건 제주도에 섰는데요. 제주도에서 낳고. 그 애가, 어떻게 우리 엄마는 사람이 이제, 포기각서 그런 걸 비슷한 걸 써갖고, 애를 보내줬어요. 나는 이제 그 애기 찾는다고, 그 애기 찾는다고, 오만 대다 돌아다니는데도, 안 보이고, 저거다가 나중에 제주도에 있는 걸 알아갖고 같이 한 2년인가 같이 살다가 몇살 때인데 같이 산 게? 제가 이제 7살 먹을 때까지는 6살 7살 먹을 때까지 같이 있어요. 이따가 또내 욕심에 또 보내진 거예요, 애를. 다시 고아원으로. 본인 욕심이 떠나서 본인이 키울 수가 없다. 본인 몸도 그렇고, 응? 정신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내가 그래서 아까 중보다 참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예? 알아듣죠? 네. 그러니까, 둘째는 몇 살이야? 14살이에요. 14살? 걔는 어딨어요? 걔도 고아원에 있어요? 예, 계속 춘천 쪽에. 춘천? 걔는 몇 살까지 키웠는데? 걔는 9살 때까지 키웠다가. 내가 그냥 얘기해줄게요. 그냥 중이 될 수도 없고,
건강이 되지도 않는, 뭐 이게 좋아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힘들었다. 지금 더 보인 더 힘들다는 소리야. 어떻게 보면 중보다도 지금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간다 스님 받아줄 거 아직도 않다. 그죠? 왜? 본인이 아무리 힘들고 뭐뭐하고 살아가더라도 본인 정신 상태도 내가 보기에는 게으르고, 응? 아휴, 그냥 말이 칵칵 막혀요. 뭘 내가 무슨 말을 해줘봐야 불쌍하다 소리밖에 안 나와. 내가 나를 봐. 이건 어떻게 걸어 올라왔어요? 그렇게 숨차가지고. 애들 찾지 마. 응? 왜요? 본인이 키울 수 없어. 첫째는 뭐 이미 뭐 20살 넘었겠구만. 그죠? 걔 뭐 소식이나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없을 거야. 부모 덕도 없고 낳지 말아야 될 자식이라고 아까 했지 않소? 내가 본인한테 그냥 충고 하나 해줄게. 불쌍하다 불쌍하다 해서 뭐 내가 본인을 동정하진 않습니다. 응? 너 남자 만나지 마. 네. 제발. 할아버지가 제발한다. 지나가다가 따라오고 받아주고, 응? 또 따라오면 받아주고. 내가 말을 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 지금 이게 본인 생활이야, 다. 예? 매 그 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라고요. 피임했수? 예. 다행이다. 본인이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몸도 힘들고 이럴 정신 저럴 정신 없는데 피임할 정도면은 본인도 문제야. 하지만 잘했어. 하지만 앞으로 그러지 마. 예. 예?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예? 본인도 그냥 밖에 나가면 누가 남자가 나 안 따라오나 이 생각밖에 안 한단 말이야. 내 말 안 틀릴 거예요. 그건 안 해봤는데 그게. 안 해봤어? 그럼 따라오면 그냥 데리고 갔고? 아니요, 집에 따라오지도 않았어요. 집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럼 애는 어떻게 가졌어?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유가 뭐야? 날 봐요. 옛날 스물 살 때 저 못 모르고 저거 했다가 첫째는 그렇게 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있어요. 하지만 피임을 했다고 하니까. 예? 너한테 그냥 뭐 말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 피임을 했다고 하니까 내가 두말은 얘기를 안 할게. 하지만 지금부터 본인이 조금 나도 제대로 숨 쉬고. 네. 제대로 숨 쉰다는 거는 꼭 제대로 산다를 떠나서 지금 숨도 제대로 못 쉬잖아. 그지? 호흡기도 안 좋잖아. 네. 제대로 숨 쉬고 조금 어떻게 보면 남들처럼 못해도 그냥 지금보다 낫게 살려면 첫째 그냥 기분 나쁘게 듣지 마요. 살 빼. 예. 예? 살쪄서 숨 찬 건 아닌 걸 알아. 호흡기가 안 좋아. 둘째. 예. 건강 챙겨야겠죠. 예. 살 빼는 것도 건강 챙기는 거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또 셋째. 셋째. 똑같아. 본인 내가 보기엔 이대로 있다가는 큰 병 와요. 알았죠? 예. 종합병 온단 말이야. 술 먹어? 아니, 술 안 먹어요. 담배는? 네. 담배 끊어 그러면. 알았죠? 쉽진 않겠지만 뭘 쉽진 않아. 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게 잘 제일 잘한 게 담배 끊는 걸 수도 있을 거고. 예. 내가 또 해본 게 담배 끊는 걸 수도 있는 인생이야. 내 말 틀려요? 아니 맞아요. 그죠? 그러면 담배라도 끊어보는 인생을 살아봐. 그러면 하나가 변하면 또 하나가 변한다고 내가 맨날 얘기를 하는데 혹시 내 방송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예? 좀 봐봐요. 보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뭔가 하나라도 변화를 주고 첫째 담배 끊는 것도 큰 변화를 주는 거야. 내가 보기엔 너무 안 좋다. 본인 내가 보기엔 내년 후년 내후년 3년이 이대로 가다 보면은 지금보다 더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알았죠? 신장도 안 좋고 다 안 좋단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병원은 다녀요? 네. 잘한다. 주기적으로 가고 병원에서 하는 의사 말만 들어도 잘 사는 거야 본인은. 네. 알았죠? 예, 무당집에 전보러 와서 물어볼 것도 내가 보기엔 없다. 왜? 피임했으면 문제 끝났고. 예? 문제가 뭐야? 자꾸 애를 낳는 게 문제였단 말이야. 내가 동네 강아지도 아니고. 말 그냥 세게 들어요. 예. 알았죠? 내 건강 챙겨. 담배 끊고. 예. 담배 끊으면
그나마 내가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담배 끊는 게 되는 거야. 예, 명심하겠습니다. 알았죠? 왜냐면 내년 수가 내년, 내후년 다 3년 건강이 안 좋아 보여요. 알았어요? 예. 왜냐면 본인 사주는 객사란 말이야. 객사는 길에서 쓰러지는 거 객사라 해요잉? 그래서 예, 그렇게 알고 그냥 별 내가 크게 해준 말은 없다. 묻고 싶은 것은 물어봐요. 돈이 자꾸 새 나가는데요. 뭔 돈이? 그 받은 돈이? 예. 수급으로? 예. 예, 왜새 나가? 아니, 집세 내고, 이건 내고 저건 내고 하는데도 없어요. 에이. 집세 내고 예. 담배 사 피고 나 먹을 거 먹고 먹을 거라고는 집에서 밥밖에 안 먹어요. 그럼 밥만 먹어야지 뭐. 그 강아지 사료 사고. 그랬으니까 없는 거잖아. 그죠? 몰래도 못 모아요. 응? 몰래도 못 모아요. 아 돈을 몰래도 못 예. 모은다고? 그냥 나는 그래요. 돈 모아서 그래. 돈 모아서 뭐 하게라는 말은 참 웃을 수도 있는데 돈이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근데 돈을 모을 생각을 하지 말고, 응? 돈을 건강하게 쓸 생각을 해. 조금이라도 더 돈을 모을 생각하지 말고 건강에 좋은 걸사 먹고, 그죠? 지금 수급 받아갖고 모은다고 해서 떼부자되는 거 아니고 내가 아니에요. 그거 모은다고 해서 자식들 물려줘 자식도 내가 보기에는 돌아오지 않아잉? 걔들도잉? 그거 물려준다고 또 걔네들 잘 살지도 않을 거고. 그잘산 만큼 모으지도 못해.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받는 돈으로 모은다는 생각하지 말고 내 건강을 더 챙긴다고 생각을 하고. 강아지 키우는 것도 참 훌륭한 일이고 좋고 재미난 일인데 힐링도 되고 또 가족이잖아요, 걔도. 그냥 걔도 잘 챙겨주고 본인도 잘 챙기고 얘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면 내가 잘 사는 거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 예, 뭐 감사합니다. 돈 모아서 집살 것도 아니잖아. 내 예, 무시하는 말이 아니야. 아니에요.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알았죠? 예. 다른 거 생각하지 마. 그런 것도 스트레스야. 그 스트레스 받으면 본인은 더 아파. 알았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 건강 챙기세요. 알았죠? 예, 감사합니다. 네, 거기까지 볼게요. 너무 길게 볼게 없다.